안녕하세요. 패턴 스트리 박다미입니다. 이번에 비치 가운 한번 해볼게요. 비치 가운 하니까 핫팬츠에 비치 가운 푸른 바다가 떠오르는데요. 이 디자인도 원단만 멋진 거 골라서 독특하게 나만의 비치 가운, 커플 가운 만들어 보시면 좋겠죠? 지금까지 원피스 상의 원형 가지고 웨딩드레스, 이브닝드레스, 아리랑드레스 했는데요. 이번에도 상의 원형 가지고 합니다. 이 상의 원형 하나에서 모든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이번에는 뒤 원형은 빼고 앞면 원형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의 원형은 뒷판의 경우 여기서 목둘레 3cm 내려가서요. 이렇게 목선만 파줍니다. 이 앞부분은 안 파고요. 옆에만, 옆부분만 3cm 파줍니다. 이렇게 모든 디자인이 원형에서 나오니까 이런 원형은 몇개 떠놓으시고 하시고 싶은 디자인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하시면 됩니다. 뭐 예쁜 디자인 봤다 하면은 그리는 거죠, 여기서. 뭐 요콜 넣는다 치면 이렇게 요콜 넣고 절개해서 샤링도 넣고 또 여기서부터 라인도 넣을 수 있고 또뭐 중간에서 이렇게 끊어서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디자인이든 뭐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름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 뒷판 원형 저도 하나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여기 목만 파주고 앞면은 기본만 뜨고요. 또이 후드도 기본 후드가 있는데 기본 후드는 코트 할때 너그러운 코트 같은 거할때 보여드리고요. 지금 그냥 바로 비치 가운 조금 기본에서 좀 벗어나게 푹좀 눌러 쓰고 풍성하게 이 카라처럼 이렇게 어깨까지 탁 들이우는 그런 후드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알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놓겠습니다. 사이즈를. 앞면 부분 이만큼 좀 한뼘 정도 띄워놓고 중간쯤에서 시작하시고요. 이렇게 시작하시고요. 여기 힙선입니다. 우리 허리에서 18cm 불변의 원칙 내려가는 거 아시죠? 그 힙선까지만 저는 놓겠습니다. 여러분은 이힙 밑으로 또 농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절개해서 후리아에서 농으로 하고 싶으시면 농으로 하셔도 되고 뭐 박스로 하셔도 되고 또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후리아 넣는 거 배우셨죠? 이렇게 절개해서 풀러서 멋있게 드리우게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게 힙선입니다. 그래서 허리선에서 18cm 내려가는 게 불변의 원칙이죠.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거꾸로 놓겠습니다. 윗부분을 쓸 거니까 제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힙선, 허리선, 그리고 여기서 앞길이 이거 66 사이즈인데요. 42죠. 앞길이는 목, 어깨, 옆, 앞 어깨 옆쪽에서 유선 따라서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이즈 재는 법이 다 따로 있지만 뭐 간단하게 그렇게 알고 그냥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서 시작 났습니다. 암을선 놔야 되겠죠? 4분의 1 암을 24죠? 66이니까 24. 여기서 6가슴 둘레 24였습니다. 2cm 여유분 그리고 박스니까 그냥 기준선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픔 19 2분의 1 아픔 넣습니다. 19를 넣은 다음에 어깨선 3.75 내려가죠. 4cm 다 되게 될 겁니다.
목 둘레 7cm, 안으로 7cm, 아래로 7cm. 기본선 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깨선 놓죠. 어깨선은 뒤 어깨 놓죠. 중심에. 2.5 암홀 그려줍니다. 그리고 위장 25 내려가서 2분의 1 위장 놓고요. 뒷판하고 앞판 차이점을 가스로 뒷길이하고 앞길이 차이점입니다. 가스 빼줍니다. 그럼 이제 앞판은 다 됐고요. 후드로 해볼게요. 우선 낸단 부분부터 줍니다. 3cm 냉단번호 주고요. 주고 여기 앞목 2cm 사주고요. 1cm 아래로 사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요걸 하셨죠? 이건 기본선에서 이렇게. 그리고요 2cm 기준에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선에서 뒤 목선 2분의 1 목선을 넣습니다. 2분의 1 목선 뒷목 제가 쟀더니 11.5가 나왔습니다. 11.5 농담 상태에서요 3cm 준 상태에서 여기서 호두 길이를 넣습니다. 25가 기준인데 이 기본은 제가 후드 너구렁 소매 후드 코트 할 때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지금 비치 가운은 28, 38, 42까지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38을 놓고 싶어요. 크게 어깨까지 어차피 소매는 이제 안 달릴 거니까 어깨까지 탁 덮이게 숄처럼 떨어지게 좀 크게 놔보겠습니다. 38로 놓을게요. 길이를, 호두 길이를. 38이면 이렇게 기준이 되죠? 이렇게 기준이 되고요. 이 선에서, 이 선에서, 요 각에서 8cm 정도 되는 지점에다가 2.5를 나갑니다. 요 선에서 2.5. 요 지점에. 요 지점에다가 8cm 각 나오는 지점에다가 2.5.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서 이걸 그려주고 갈까요? 손 부분은 어깨 허리선에서 요선에서 허리선까지 닿게 꺾임선을 잡아줍니다. 1cm 내려간 선 말고 이렇게 꺾임선 잡아주고 이거를 각자 휘어진 부분으로 곡자 휘어진 부분으로 기준선을 기준이 아니고 이제 모자 부분이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해놓고 뒷목 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1cm 올려주고 1cm 들어와 줍니다. 이렇게 쳐줍니다. 그리고 이 뒷목 놓은 거, 이 뒷목 놓은 사이즈죠? 여기서 12, 13, 여기 중심에다가 다스를 잡아줍니다. 3cm 나간 거 1.5씩 빼서 다스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고요. 1cm 올라갔죠? 그러면 1cm 여기다 기준 해놨죠? 여기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목선을 이렇게. 그러면 모자, 후드, 캡 모양이 딱 나오죠. 이렇게 쭉.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7cm 기준한 위치에서 여기 12cm 나갔죠? 12cm 이렇게 나간 상태에서 1cm 1.5 쳐주겠습니다. 기준선에서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쁘게 이제 헤드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깎아줍니다. 그리고 1.5 내려간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유선이죠? 1cm 들어간 선 유선에서 이쁘게 그려줍니다. 여기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여기도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모양이 나왔죠? 이렇게 이거를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절개하면서 예쁘게 자연선으로 따라서 그려주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절개를 해야지 선이 뒷판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겠죠? 꽤 나왔습니다. 사이즈 각 부분 다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달립니다. 이렇게. 이게 여기서 모자를 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서 각에서 7cm 기준한 데서
직접 친해서. 상태에서 구멍으로 내가 달리고 여기서 이렇게 꺾어주는 거, 이렇게 꺾어주는 거죠. 이렇게 어깨까지 착 접힙니다. 이렇게 이렇게 뒤로 뒤로 넘어가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톡 톡 눌러서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판을 뒷목을 여기 달립니다. 패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38 했는데 아마 뒤 등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빗가운 원형을 지금 제가 떼어냈습니다. 후드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떼어냈습니다. 다시 설명 정확히 여기서 후드 부분 놓으면서 원형 뜨겠습니다. 원형 그릴 때 관리실에서 방송이 나오는 바람에 영상이 좀 잘린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정확히 여기서 그리고요. 이렇게 디자인을 패턴을 뜨고 디자인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훌도 주고 좀 패턴지가 모자라는데 농으로 한번, 여러분은 농으로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후리아 넣고 또 여기 가벼운 주머니까지 좀 넣어서 이렇게 주머니까지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선, 이 어깨 이 기준선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중심선에서 랜단분 줬고요. 이 랜단분 줬고요. 여기 8cm 나간 위치에서 각 8cm 나간 위치에서 여기 2.5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려줬죠. 후드 부분 38
있습니다. 조금씩 발랐고요. 각을 잡으면서 25cm 기본 나가줍니다. 25cm 기본 나간 데서 빗짓가운만 지금 모든 후드는 25에서 끝나는데 지금 빗짓가운만 앞에 퐁 눌러쓰기 위해서 12cm 나갑니다. 아유, 끝엔지가 좀 아슬아슬하게 됐네. 이렇게 나가서요. 기본 선 그려주고요. 기본 선 그려주고요. 여기서 1.5 많이 기르니까 기본은 1cm인데 1.5 씌워주겠습니다. 여기 센터 부분 센터 잡아놓고요. 여기서 7cm 나갑니다. 7cm 기준선 잡아놓고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이 가슴 부분, 이 가슴 부분 있잖아요. 가슴 부분에서는 0.5 살려줍니다. 살려주고요. 이 얼굴 부분, 얼굴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이 중앙에 여기서 1cm만 안으로 휘어줍니다. 1cm만 이렇게 곡자를 이용해서 안으로 휘어주고요. 그리고 곡자가 자연스럽게 선이 닿는 선으로 이렇게 휘어줍니다. 이렇게 휘어주고요. 이렇게 휘어줍니다. 휘어주고 그리면 됩니다. 여기 닿게 그리고요. 중앙에서 여기 닿게 그리고요. 또 여기 닿게 그리고요. 여기 1cm 들어간 선 따라서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그려주면 가슴 부분 여기는 살짝 살려주고 여기 올라오면서 얼굴 부분 1cm 파줬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예쁘게 그리시면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그려놓고 자르면서 수정도 하면 됩니다. 자연선으로 그리는 것이 뭐 모두자도 있고 다 있지만 이렇게 자연선으로 자연선 따라 그리는 게 제일 예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여기 1cm 들어갔고요. 여기 1.5 내려갔고요. 여기 7cm 들어왔습니다. 여기 1cm 올려주고 1cm 들어왔습니다. 이제 목둘레 이 목 2cm 파졌고요. 1cm 표시하는 상태에서 목둘레를 이렇게 따라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올라간 부분 여기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아래 부분 또 디자인 또 하시고 싶은 디자인 하시고 이 후드는 다른 코트처럼 이게 절개를 안 하고 그냥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만 뒷판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죠. 여기만 연결되고 소매가 어차피 없으니까 어깨까지 탁 덮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